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의 송영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유미입니다. 권유미 성도님은 봄에 새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겨우내 언땅을 뚫고 새싹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면 자연의 무한한 생명력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데요. 이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생명을 낳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의 결실하는 대자연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모실 분도 대자연처럼 생명을 낳고 기르는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천하창생을 상자님 도분으로 인도해 후천의 생명력을 전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오늘 함께 도담 나눌 이인희 성도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성 송악도장에서 신화하고 있는 이인희입니다. 네, 이인희 성도님은 어, 만나는 분은 누구든지 인생 상담을 하듯 상기님 진리를 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야말로 이살릴생자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이인희 성도님께서는 성직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네, 저는 요즘 고성에서 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가호 방문도 하고 상가도 방문을 해가지고. 환단 고기를 전하고 또 상제님 진리도 전하고 또 상생 방송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신입 신도들이 생겨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태월주 수행도 하고 또 공부도 함께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생 상담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람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상자님 신앙을 통해 하나된 성도님들의 신앙과 진리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의 살릴 생자 이야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아, 이인이 성도님께서는 상자님 진리를 전하는 데에 그 누구보다 일로 매진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유, 뭐, 과찬에 <laughs> 맞습니다. 누구든지 참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상제님 진리를 와 인연이 있는 분인지 또 진리에 관심이 있는 분인지 또 그분이 진리를 받아들일 만큼 진실하고 어, 또한 그 정의로운 삶을 살고 계신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고 아, 이분이 인연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뭐 글쎄요. 이좀 과장된 표현으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아. 상제님 진리를 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그 인터넷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해 가지고 상제님 진리와 연관이 있는 역사 얘기, 수행 얘기, 또 조상님 얘기, 또뭐 우주 얘기 이런 얘기를 제가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있고 관심 있게 봐주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정모에서 만나거나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상견진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꾸준히 상견진리를 전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뭐 돈도 벌고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상견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야, 이거 택시 운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 택시 운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옆에 또 내비게이션 거치를 하나 더 달았어요. 음. 아 그래가지고 그게 천지성공이나 생존의 비밀책을 한번 거치해 놓고 또 제가 전단지를 석장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거를. 그래가지고 그걸 코팅을 해가지고 에, 고무줄로 줄을 길게 매달아가지고 옆에 조수석하고 뒤에 두 자리에 이걸 달아놨죠. 그리고 이제 가면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성도님의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택시 운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뭐 기억에 남는 분은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은 뭐 여기서 꼭한 사람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음. 참 점잖게 생기셨고, 참딱 봐도, 아, 이분은 교장 선생님이다. 딱느낄 분인데, 그래서 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근데 선생님 같아요. 교수님이나 그랬더니, 아, 잘했다고 사실은, 뭐, 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내일 모레가 정년퇴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모레가 아니라 내후년에.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상계님 진리 얘기, 또9천년 역사 얘기, 또 단군께서 한 분이 아니고 47분이다. 한글도 원래 에, 단군 조선 때부터 있었던 글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이 대단히 의아해요. 그러고 하는 말씀, 이 야, 야, 충격이다. 근데 아니, 기사님, 그걸 나한테 믿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나도 평생 역사에 관심도 가지고 참 책도 누구만큼 본 사람인데 무슨 얘기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선생님이 모르시는 건 당연하고 저도 사실은 뭐 정산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정산 정산도를 만나면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원래는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식민주의 사학자들이나 우리나라 역사가 철저히 난도질하고 단절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 옆집에서 와서 우리나라 족보를 다시 써었다고볼 수가 있겠죠. 뭐 9천년 역사 다 잘라 먹고 옛날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없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천지신명과 삼신상제님과 조상님을 받들면서 정한수 모시는 거 있죠. 장독대나 조항의 정한수 모시는 문화를 다 미신이라고 그러고 첨자 음. 일본 천황을 모시는 그 모신다 하면 안 되겠죠. <laughs> 일본 천황한테 신사 참배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 그다음에 한글 교육 안 하고 에, 에, 일본 말만 가르치고 음.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역사가 원래는 9천년 역사인데 뭐, 단군이 곰이다. 니들은 곰의 자식이다. 니들은 맨날 당, 당파 싸움만 해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7,000년 역사를 잘라 먹었잖아요. 그것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그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사람들 전부 다참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죠. 그런 얘기를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하니까 좀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산도 신앙을 하고 있는데, 저희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낳아놓고 성을 알려주지 않는 것 같다. 또, 우리 민족이 역사를 모르는, 그, 참, 불쌍한 민족이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꼭이 한당국 역사를 알려주라. 참, 이 말씀이 저는 제, 제, 가슴을 너무나 울려가지고 참이렇 비록 대회 운전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참 저도 힘듭니다. 사실은 밤새도록 운전하면서 대화하려는 게 그렇지만은 참 이렇게 힘을 내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후배 선생님들, 교사들과 제자들한테 이것을 좀 알려주세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참 내가 내일 모레가 정년퇴직인데 나도 참 선생 노릇을 하면서 참 제자들한테 참 존경받았다고 자부하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참 인생을 헛살았다. 뭔가 지금 뭔가 갑자기 내가 이 머리 가 하얘지는 것 같다. 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 이렇게 사시다 그냥 가시면 단군 할아버지한테 진짜 혼납니다. <laughs> 예. 제가 내일 당장 환당고기를 싣고 학교에 갈 테니까 사 가지고 도서관에 좀 비치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꼭 찾아오라고요. 아.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 날 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단국이 뭐 우리 환단국이 하면 열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걸 그냥 탁 싣고 큰 박스에 넣어가 갔어요. 트렁크에 딱 싣고 가, 가, 가서 전화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참 교문 바깥까지 나오 계셔요. 너무 반가웠던지 아. 가서 그래서 한두 시간 얘기를 하면 다시 또 보충 설명하고 더 깊게 역사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환단국이 역주본하고 보급판하고 어, 청소년용 어린이용 이런 것을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예, 또 지인한테 선물 줄거 도서관에 비치해 놓을 거 자기가 볼거 자식한테 선물 줄거 한마디로 이렇게 역사 종합 선물 세트를 어, 그렇죠. 전달하고 오 거죠. 예. 이렇게 뜻이 맞는 분들을 만나면 예. 정말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참 보람이 있죠. 그분이 참 에, 부탁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나시면 꼭. 에~ 예, 그~ 학교에 와서 환단국이 역사 특강을 해 달라 음. 아 저야 그런 얘기들 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예. 흔쾌히 대답하고 참 헤어지게 나오는데 그때 모습이 선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차까지 이렇게 따라 나서 배웅하시고 예, 또 이렇게 운전하게 나오는데 이 백미러로 보니까 교문을 빠져나올 때까지 이렇게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야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사는 보람이 아닌가. 정말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삶 자체이신데요. 정말 살릴 생자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정말 살릴 생자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신 내용이 더 무궁무진 할것 같은데요. 음. 다른 사례도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 뭐, 다 소개하려면 이 프로그램이 <laughs> 한 10시간짜리는 돼야 될것 같고요. 제가 그 십여 년 동안 그 건강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 한세 군데에 일주일 보름 뭐한 달을 주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 강의를, 건강 강의를 하면서 그때 여섯 명을 이렇게 선정해서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시켜서 그 중에 다섯 명을 상제님 진리로 인도한 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분들은 남성분들과 좀 달리 진리에 관심 갖는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네. 뭐랄까 뭐 수행이라든지 신도 세계라든지 어그 오셨던 분들도 좀 관심 분야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정 주부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뭐 관심을 가지기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주부들이 모이면 중간에 그 <laughs> 커피 한잔 놓고 수다 떠는 거 아닙니까. 네. 수다의 소재가 뭔지. 우리 그 MC님 아시죠? 뭐 주로 뭐집안에뭐 남편 이야기나 자식 이야기 뭐 예, 그런 거 아니가요? 여자들은 뭐, 예, <laughs> 뭐, 예, 주부님들 모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친정 자랑 시댁 험담 예, 남, 어, 저기 자식 자랑 남편 험담 뭐 저도 뭐 같이 했죠 뭐. 근데 저는 뭐 우리 마누라 욕은 잘안 했습니다. <laughs> 마누라 이 방송 보면 안 되니까. <laughs>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친해지고, 공감대가 많은, 제가 공감을 해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깊은 얘기는 그 자리에서는 안 하고, 저를 이렇게 따로 만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또 역시 그렇고요. 네. 뭔가 말 못한다는 느낌을 들면, 따로 차 한잔 마셔야 하면, 이제 그분들이 뭐 남편이 속세해 이런 얘기, 자식이 무슨 얘기, 뭐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러면 그분이 막 이렇게 울어버려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죠. 자, 모든 생명이란 것은 뿌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조상님 모시고, 청수 모시고, 태월주 한문 읽어보자. 그런 얘기를 쭉 풀면서, 조상님이나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이 자손들한테, 모든 인류들한테 무한한 복과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은혜를 줄수 없고, 복을 줄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감상해 보셨어요? 예. 뭔가 하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상제님 말씀에도 자손이 조상을 박대하면, 조상도 자손을 박대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이게 집안에 우한이 있어가지고, 무속인한테 찾아가면, 무속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더 아, 아이고, 이놈을 짓고서 조상이 돌아앉았네. 음. 바로 이겁니다. 자손들이 조상을 우습게 여기고, 제사 뭐 근성근성 지내고 하면, 조상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뭐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네. 심하게 생각하겠죠. 아, 그럼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상이 한이 맺혀 있어요. 뭐 엄마가 아파 죽겠는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용돈 해봐요. 그냥 한대안 맞으면 돼. 다행이죠. 바로 조상이 뭐산소자리가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뭐 살면서 한이 안 맺힌 분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특히 제 목숨에 못 죽으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천상에 갔지만은 살기 힘들고 불편하고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그기대 자손을 어떻게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예그세 네. 번째 경우는 상대님 말씀에서도 조상이 짱짱해야 나를 만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상이 도와줄래 도와줄 힘이 없어요 산에 가면 수많은 나무뿌리들이 경쟁하면서 서로 많은 영양분과 물기를 빨아당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왕성한 뿌리가 이기죠 그것처럼 조상도 똑같습니다. 조상님도 상제님한테 빌어서 복을 받아 내려가지고 그걸 자손한테 내려주는데 조상이 도무지 힘이 없어요. 그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태을주라는 것은 바로 조상님한테 힘을 보태주고 조상님한테 조상님의 한을 풀어주고 또 조상 그 천상으로부터 조상님으로부터 북한한 복록을 받아내는 그런 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면서 또한 마디 더 붙이죠. 뿌리라는 것은 자기가 먹으려고 영양분을 빨아당기지 않는다. 전부 다 줄기, 가지, 잎사귀로 보내서 결국은 큰 열매를 만들려고 그런다. 그와 같이 자식 농사 짓는다고 그러지 않느냐. 자식은 부모는 모든 것을 받쳐 자식 농사 짓고 조상도 조상은 저승에 가서도 끝없이 한없이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 주려고 노력하고 모든 인류의 궁극의 조상인 하느님도 역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류가 타락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우주의 가을철에 참 인간으로서 참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리 간절하게 바라는 분이다. 예. 그런데 동맥경화가 걸리면 혈관의 피가 모세 저기 저 세포까지 갈수 없듯이. 조상줄이 막히고, 하느님하고 통하는 줄이 막히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태얼주는 바로 그게 그 혈관을 뚫어주는 것 같이 조상님과 예,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줄을 뚫어주는 주문이 바로 태얼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면서 태얼주를 읽게 만들고 또 제가 같이 읽어주면서 집안 문제를 잘 이렇게 해결하고 가슴에 응어리 한 이걸 확 풀어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예, 음, 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또 만나가지고, 개백, 어, 이것이 개벽이다상화근을교재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교육 공부를 했습니다. 어. 처음엔 이제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이제 예, 뭐 처음에는 수다 반, 공부 반 하다가, 예, 그 다음에 <laughs> 이제 서울 광화문도장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거기서는 공부 반, 수행 반. 그리고 6개월 만에 각자 그 중에 다섯 분, 한 분은 좀안 되고요. 다섯 분을 각자 집안 가까운, 집 가까운 도장에 입도시킨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장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진리를 전하셔서 그분들을 상기님 도문으로 인도를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정말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 참 보람있고 기쁘죠. 그분들 중에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진리를 찾아서 연세가 상당히 드신 분이에요. 진리를 찾아서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이종교, 저종교, 탄의도 보고, 그래도 답답하니까 뭐 출가를 했어요. 사실 뭐 남편, 뭐 자식 다 내팽개치고 그게 출간지 뭐 가출인지. 뭐, 어쨌든 좋습니다. 출가등같이 해가지고 계룡산 가서 또 6개월 이상을 또 기도를 드린 분도 있어요. 그래도 답이 없는 거예요. 가슴 가깝증은 풀어지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포기하고 있던 차에, 아, 이상에는 하느님도 없고 진리도 없는가 보다. 포기하고 있던 차에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런 태을주도 읽어보고 정한수도 모시고 개벽체 이것이 개별이다 상하고 같이 공부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아, 내가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가슴에 뭐뻥 뚫리죠. 그분이 그 연세 드신 분이 참 그렇게 미인은 아니었는데 얼굴이 너무도 밝게 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선해요. 그분의 그첫그 그 너무 절워하던 모습이. 그또한 분은 뭐 그 남편이 꼭의처적이라고 보긴 그런데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외간 남자하고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아니까 이분이 그 남편의 시선이 부담되니까 이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게 처음에 몇분 나오다가 그러던 차에 하루는 이제 뭐 새벽에 꿈인지 생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기로 비몽사몽간이라고잖아요. 하 그런 체험을 했는데 제가 그게 나타나가지고. 자기 남편과 자식들과 자기를 데리고 너무도 황홀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신선세계 같은 대로 막 자기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깨고 나서, 야, 이거 뭐가 있구나. 어,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 남편의 감시망을 뚫고 6개월 끝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정산도에 막 와보니까 상제님 의진 뒤에 그 배경이 1월 오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그때 체험했던 것이 마치 그 모습 같다고 그래요. 1월 5학도의 그 모습. 그, 그분도 이제 신앙이 정착돼서 남편하고 이제 자식하고 다 정산도로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분은 몸이 약해서 이제 잔병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300배를 해라. 저래도 108배가 있지 않느냐. 우리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약하지만 300배를 하면 참 좋다, 그러니까, 아유, 전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혹시 절하다 죽은 사람, 그 뉴스에 납니까? <laughs> 뭐, 죽으면 제가 장례는 기가 막히게 쳐줄게요. <laughs> 예,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하니까 이분이 용기를 얻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한참 시간이 걸리다가 몸에 이제 근육이 붙으니까 음. 잘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 열흘 하니까 몸이 좋아지고 병을 진짜 깨끗이 고쳤어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잠에, 잠을 자는데, 거실에 작은 화분에 그 행운목을 키우거든요. 꿈속에 행운목이 쫙커더니만온그 집안에, 거실에꽉 차더라는 거예요. 어...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막 나한테 너무 얼굴이 붉게 돼가지고 좋아서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정산도에 <laughs> 이렇게 입도 하게 되고, <laughs> 네,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만난 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소원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제님 진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일생일대 큰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런데요. 어, 또 특히 이성도님을 만나는 분들은 이렇게 인생에서 풀지 못했던 그런 고민이나 의문, 고통들을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하고 해답을 얻기 때문에 어쩌면 아까 그분처럼 집안의 행운뿐만 아니라 만나는 누구든지 그 집안 자체가 행운을 얻는 그런 최고의 기쁨을 누리지 않나 와, 그 생각해 봅니다. 네, 예,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네. 예. 이렇게 성도님들이 진리를 만난 기쁨과 감동이 저에게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함께 진리도 공부하시면서 태일주 수행도 꾸준히 하셨을 텐데요. 네. 그 수행을 하시면서 특별한 체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아. 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세상 경험해 보니까 현대인들이 글쎄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면 어쩔지 모르지만 참 불쌍할 정도예요. 너무 뭐, 세상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겠지만은 먹고 사는데 너무 집착을 안할 수도 없고 뭐 먹고 사는 게 해결됐다고 뭐 소관생이는 남편 별로 없고 소관생이는 자식 별로 없고 집안마다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도로 스트레스 상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을주를 많이 읽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로 조상님 모시고 상제님 모시고 청수 모시고 태을주 읽고 105배례 하는 방법으로 제가 해설 하다 보니까 그걸, 그런 걸 도와주다 보니까 많은 체험을 하죠. 네, 그러면 그중에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은 특별한 체험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음, 누구를 소개할까? 누구를 메스컴을 <laughs> 타게 만들까? <laughs> 어, 지금 이제 고대스님 입도를 할것 같은데, 한 7년 전에 사업상 만나게 된 부부가 있습니다. 예. 부부가 있는데 두 분을 그 이제 도장에 인도하게 됐는데 남편은 도공 수련을 그렇게 잘해요. 막 집중해서 오히려 기존 신도들이 배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 그래서 뭐불명히 체험했을 때는 물어도 아 그런 게 없다 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그러냐고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눈빛을 딱 보면 그래서 네. 딱 유도신문했죠. 그랬더니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예, 둘째날 이게 이게 도공 수, 수행을 하는데 아, 보랏빛 처음에는 보랏빛그그 그 빛이 자기 몸으로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황금빛. 예. 아. 예. 그다음에 그 태양빛보다 붉은 어~ 붉은 아니라 환한 빛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한테 타고 오고 자기를 확감싸더라는 거예요.그리고 몸이 따뜻해지고 그런걸 느꼈고 또 부인 같은 경우에는 또 기가 막히게 조상님 체험을 자주 해요.첫날부터 어. 첫날부터 그게 수행을 같이 해준 분이 같이 들었어요.혼자 들으면 뭐~ 뭐~ 착각이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예. 그 조상님, 자기가 막 자꾸 뒤에서 소리가 나니까 돌아본 거예요. 어? 누구지? 없는데, 누구지? 없는데? 예. 그,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걸 같이 들었어요. 그게 조상님 태을 줄을 같이 따라, 외는 얘기. 예. 그 다음에 이제, 낮에도 이렇게 수행을 안할 때도, 하얀 도포를 입은 분이 자기 집안에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더래요. 아, 되게 예. 이렇게 신안이 밝으신 분이네요. 이제서 알았죠. 저 아, 이런 분인구나. 아, 음. 어, 그리고 나서 또, 어, 이분이 이제 워낙 기초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대상 포진이 걸려 있었고, 음. 또 뭐, 방송에서 얘기한 조금 그렇지만 남편이 속을 좀 씻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편두통 있잖아요. 편두통이 보름 주기로 또는 뭐 며칠 주기로 그냥 송곳으로 쑤시는 것만큼 아팠다고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막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예그 아팠던 그 통증 부위가 막 사정 없이 더 아프더래요 네. 그러고 가서 아주 시원하더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대상 포진이 다 났고 오. 또 며칠 후에는 또 비슷한 경험을 하다가 이 편두통이 싹다 나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뭐, 뭐, 완전 뭐, 너무너무 좋아하죠. 뭐, 한턱 쏟게 살게, 뭐, 지 <laughs> 뭐, 묻고 싶은 게 뭐냐? 어, 이렇게 사연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자손을 위해서 정말 잠시라도 쉬지 않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 조상님들의 은혜에 정말 보은하고 감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laughs> 예, 맞습니다. 네, 이인희 성도님을 모시고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일심신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인희 성도님께서는 신앙 초기부터 조금 남달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신 건가요? 어, 저는 그 1987년도에 에,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하서. 3학년 때 만나서 지금 28년째 지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진성이가의 뭐 퇴계선생이라고는 잘 아시죠? 네. 예. 퇴계선생의 16대 자손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유학자 집안이잖아요.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시집 오실 때 자식 가르킨다고 천자문을 직접 붓으셔 써오셨어요. 어. 그래서 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천자문을 아버지가 가르치셨어요. 네. 그다음에 시골이니까 서당이 있었어요. 서당 가서 아, 부모님한테 명심보감을 배웠어요. 배우고 또 서당 가서 뭐 이제 배우고 어, 서당서 뭐 글짓기가 제가 장원도 안먹었습니다 사실은. <laughs> 그래서 그러고 또 어릴 때 할머니 치마자락 잡고 어, 절에 가서. 할머니 따라 부처님한테 절도 해보고 공양밥도 많이 얻어 먹고 또 고향이 송리산그 동편 그러니까 경북 상주군 화북면 장암리라는 그 시골 동네 산촌 마을이죠. 그다음에 거기 살다 보니까 뭐 굿하는 것도 많이 보고 고유의 그 장례 치르는 모습. 신랑 각시 매달고 발바닥 때리는 거뭐다 보면서 살았죠. 그야말로 우리 전통 고유의 그런 문화들을 다 어릴 때부터 접하고. 그렇죠. 제가 어릴 때만 하네요. 해도 그랬죠. 요즘은 예. 뭐 그런 게없었지만은그다가 이제 대학 아,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뭐 우연찮게 원불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원불교 참 좋더라고요. 가서 이제 원불교를 한 1년 신앙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너무너무 사실 어려운 환경에 자랐어요. 부모님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취직하자. 빨리 돈이나 벌자. 그래서 취직을 했어요. 음. 취직했는데, 아, 이거 뭐야. 제가 공부 잘했거든요. 야, 이거 뭐, 남들 대학 가더라고. 그래서, 뭐 어쨌든 대학을 가고 싶었는지, 뭐, 좀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었는지 제가. 어, 공부를 그 취직,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네, 어릴 적부터 이니 성도님의 그 주변 환경이 네. 우리의 네. 고유 신앙인 신교를 접할 수 있는 집안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특히 조상님께서 청수를 모시는 것도 보셨다면 네. 조상님들께서 상제님 신앙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 어머니나 할머니가 모셨는지는 기억은 잘안 나요. 근데 제 생각에 할머니도 모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공동 우물을 뜯거든요. 공동 우물을 먹는데 아주 꼭두새벽에 일어나셔요그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한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공동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가지고 붙두막에 있는 물독을 다채워놔요 그리고 두려박으로 한 두려박을 더 떠와서 조항에 갔다가 이렇게 모셨어요. 셔 음. 예, 정한수를 우리가 부엌을 지킨다는 그조항신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예, 모셨군요. 예, 이렇게 모셔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마솥에 소주을 끓이면서 아버지께서 늘 흥을 흥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퇴계 선생의 그3대 제자 중에 하나인 그 월천 조목 선생이 계셔요. 그분이 스승님의 그 은덕을 기리면서 씌은, 지은 가사가 있습니다. 예. 그 가사를 흥얼흥얼 이렇게 쭉 하시고 또 유교 경전에 나오는 좋은 그뭐 가사겠죠. 예. 뭐또제갈공명이 지었다는 무슨 가사. 음. 지금 빨리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녹음을 좀 뜨고 싶어요. 사실은요. <laughs> 예. 아. 그 가사를 읽으시면서 소죽을 끓이시면 제가 이제 잠 깨래, 예, 잠 깨래 그걸 들으면서 자고 새벽이니까요 깨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는 어머니가 둘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명이 짧다고 해가지고 그 상주 은척에 그 성불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은 미륵불을 모시는 절이었는데. 그절에 보살님한테 저를 팔았어요. 어. 그래서 본어머니가 있고 그 보살님은 연세가 되게 많았거든요. 수영어머니라고요. 수영어머니. 수영어머니지만 수영자를 빼고 어머니라고 불렀죠. 예, 그 기억이 납니다. 아, 이 참, 이니성도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 유교적인 그런 가정 환경과 또 할머니의 불교 신앙이나 또 이런 정화수 청수를 모시는 이런 신앙 하여튼, 이런, 여러 이렇게 신앙이나 우리 전통을 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기님 진리를 만나는 또 그런 과정으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분들이 또 나오셨냐면, 칠성에게 빌어서, 조상님들이 칠성에게 빌어서 이 태어났다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성도님은 미력님에게 맡겨서 또 이렇게 기도를 했던 또 이런 또 사연이 있네요. 어, 우리가 미력부처님이라고 하면, 어, 이 불교에서 말하는 도솔촌의 천주님, 이 말법 시대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세하시는 이 미래의 부처를 말합니다. 어, 우리나라 곳곳에는 이 크고 작은 미륵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우리나라로 직접 오시는 이미륵불이신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여 이 땅에 새로운 용한 악원 세계를 건설해 주실 것을 염원했던 그미륵신앙이 가장 크게 꽃피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승도님은 아마 그런 또 인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께서 미륵님에게 어, 이승도님을 바치고 또 미륵신앙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런 과정을 통해 상기님 진리를 만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지금 상기님 진리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는 어,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대학교 때부터 상제님 진리를 만나신 거로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진리를 찾는 구도의 삶을 사셨다고 볼수 있겠군요. 하, 구도라고 그러면 너무 <laughs>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데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뭐참 아까도 말씀 렸다시피 가정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방학이면 돈번데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예, 다녔는데 하루는 학생회관 앞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패널을 펼쳐놓고 어떤 분이 그~ 개벽 다이제스트라고 파란 책이거든요 (500원짜리) 파란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을 팔면서 한민족의 역사가 (9000년이라는) 거예요 뭐~ 단군이 (47분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예. 어쨌든 뭐, 야, 기분은 좋다. 어? 뭐, 고매 자식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뭐, 말로는 반만년이라고 그러는데, 반만년 역사인증거도 없고, 근데 9,000년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기분은 좋다. 그래, 500원 사자. 그래, 그 사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읽은, 하루 전역에 다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아까 그 택시를 타셨던 교장 선생님이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느낌 이 아니었을까요? <laughs> 네, 그렇죠. 바로 <laughs>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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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예. 이 다이제스트 개벽책은 예. 진리를 찾던 사람들에게는 예. 이 복음과도 같은 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그럼 이성도님도 이 책을 통해서 예. 그때 당시 품었던 진리의 궁금, 궁금증들을 예. 이렇게 다 풀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다고 볼수 있죠. 우리가 맨날 뭐 유구한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지만은 그 역사의 진실도 자들 을 모르고든 차에 9000년 역사, 단군이 47분이다. 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100%못 믿었지만 이제 진리를 공부하면서 그게 진짜 믿게 돼 있는데 그때 그 소식이 어쨌든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일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절대자가 한 분이다. 음. 각 종교에서 뭐 자기들 종교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놀이터 가면 우리 아빠 힘이 최고 세단 말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한 분이다. 아, 맞아. 한 분이야. 예? 아뭐 집안에 아버지가 하나고 나라 임금이 하나지. 여기에 너무너무 아주 명쾌하게 정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의 1년이 129,600입니다. 아, 해와 달이, 태양이, 지구가, 저기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 저것도 순환 주기가 있고, 우리가 끝없이 가는 것은 목적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 목적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인간 농사라는구나. 이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아, 나도. 저 풀처럼, 저 사과처럼, 저 벼처럼, 열매가 되는 거구나. 맞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무목적적으로 살 리가 없지. 만물의 영장이 인간인데, 저이 사과도 열매 맺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저 벼도 열매 맺기 위해서 저띠 앞에서 이겨내는데, 하물며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진짜 돈만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 이런 의문이 있는 게, 아, 그래.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 음. 이것이 너무너무 저한테 큰 소식이었어요. 그다음에 많은 종교에서 뭐 말세가 온다 또그그 그 당시 노스 사람에서 예언이 유행했어요. 뭐 종말이 온다 하뭐 난리 쳤잖아요. 아, 그래. 개벽이야. 맞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개벽의 소식.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환경의 문제, 인구 문제, 자원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인간의 도덕성의 문제 식량 문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문제, 어떤 문제들보다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산도에서 개벽이다. 아, 이것은 개벽의 징조일 뿐이고 후천 가을이 되면 새로운 세상이 오면서 이것이 일거에 정리되는구나. 상제님 요즘 와서 이 상제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해야 하느니라. 네. 기가 막힌 말씀인 거야. 아.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크... 예. 이들 박수 한번 치는 거아닌가 <laughs> 아, 그럼요. <laughs> 네. 조상님의 아... 정성과 또 성도님의 구도 과정이 어릴 때부터 시작된 구도 과정이 결국 상제님 진리를 만나면서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소개시킬 친구는 아니지만은 그런 분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어, 이분은 아. 어, 마산에 사시는데 65세 되신 분입니다. 아주 독특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부잣집 참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 네. 그러니까 한마디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학교 다닐 때 가방 던져놓고 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를 세 군데 졸업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말썽을 일으키니까 퇴학은 안 시키고 전학을 시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네. 그리고 이제, 아, 아, 나와가지고, 뭐, 해병대 자원입대하고, 어, 그런 아주 독특한 인생길을 살다 보니까, 에, 그 자기 고생에 대해서 국가한테 보상을 못 받은 피해의식과, 음.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늘 같이 있어요. 이분은. 그러면서도 인생을 그런 식으로 막 살다 보니까, 또 성격까지, 성품까지 좀 급하니까 음. 매살 사 이렇게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인생 살아온 것이, 아, 뭐 그런 아주 특별한 분인데, 이제 우리 도장에 지난 동지 때 입도하신 분이 참 이런 사람이 있다. 음. 당연히 신앙은 안할 것이다. <웃음> <웃음> 그런데 똑같은 뭐 불쌍한 사람이니까 혹시 상제님 진리로 음. 인생길을 바꾸면 좋고, 전혀 기대를 하고 아, 아, 안 하니까, 한문, 어, 세 분만 만나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세 분을 만나기를 약속해 놓을게요. 그러더라고요. 아, 뭐. 어, 공작은 출신이고, 음, 음. 성격이 또 약간 그렇게 자기중심이고 개방하다면, 음, 음. 진리 공부를 시킨다고 했을 때도 사실 좀 걱정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죠. 어떤 모습 <laughs> 나타날까. 예. 아, 그리고 내가 기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러데이 사람은 기싸움에서 사실 이겨야 되잖아요. 뭐 진리라는 건 다음 얘기고. 그래서 언제 오겠구나 했는데, 어, 아, 느닷없이 조금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데, 10시쯤에 이양반이쑥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금상국이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분이랑 직감을 했죠. 그래, 뭐, 모른 척 하고 앉으세요. 선생님, 음. 어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모른 척 하고 연출을 했죠. 그래서. 앉자마자 정산도가 뭐냐. 요즘 뭐 종교단체 뭐다 사기꾼 아니냐. 뭐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그게뭐 내가 진실하게 정산도 이렇습니다. 정산도는 이렇게 사기치는 단체가 아니고 돈을 써도 다 당연히 성금을 내지만 그것이 너무도 정서스럽게 상대님 진리를 펴는 데 쓰고 상생방송을 운영하는 데 쓰지. <laughs> 그렇게 쓰는 그런 종교 단체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안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심을 시키면 이제 30분까지 30분 정도 얘기하다가 그렇다고 너무 대화에 이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진리 얘기를 했어요. 먼저 종교와 우리 선생님께서 평소에 와봤, 봐왔고 경험해왔던 종교와 이도 정산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우리 태상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 기억에 너무 남아가지고 그분한테 얘기했죠. 이 중에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다.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냐? 그건 바로 부모님이고 조상님이다. 그러니 부모 조상님은 나에게 제1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 우리 한 민족을 낳아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단군이시다. 그럼 전 인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늘에 계신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고 우주의 절대자고 옥황상제님이다. 상제님 말씀에도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부모님은 천륜입니다. 즉, 내 의지로 선택된 게 아니란 뜻이죠. 바로 하늘이 정해줬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태상종 도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기꾼이고 노숙자라도 너에게는 하늘입니다, 적어도. 응? 부모 조상님은 나의 뿌리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호적을 파악간다고 그게 뭐 아버지가 아닙니까? 네. 잘라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뿌리라는 것은 자를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이 뿌리를 믿고 받드는 것을 바로 도라고 그니다 부모님이나 조상님이나 단군성조님이나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은 내 생명의 원줄기이면서 내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다 하란 말이 있듯이, 반드시 이거는 필수적으로 도를 닦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참 진리와 참 하나님을 만나야지, 참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선생님께서 살아온 인생, 제가 대충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laughs> <laughs> 이제,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요. 몸에 힘도 쭉 빠지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어제 들은 거 오늘 기억도 안 나고요. 이제 뭐 70년 가까이서 은 인생의 일기장을 덮어야 될 때가 안돼 갑니까, 선생님? 평생 남들을 위해서 혹시 베푼 거좀 생각이 납니까? 예. 아,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뭐할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아, 이런 핸드폰도 목적이 있어 태어나고 이런 볼펜도 목적이 있어 태어납니다 이런 책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쓰여지고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목적이 없이 태어났겠습니까 선생님 그 목적 우주 돌아가는 목적 이것을 가르쳐주는 데가 바로 정산도입니다 선생님 공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산도에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오장육부야 멈춰라 말해 보세요. 안 멈추잖아요. 이게내것 같지만 내게 아닙니다. 천지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이 오장육부가 지금 움직여 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에 죽어 있는 사람 네 마음대로 산 산놈 누가 있나 물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났다, 신바람났단 말이 죠 예, 바로 바깥에 나무 가지가 흔들리면 나무가 흔들리지 않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람이 분다고 그럽니다. 예. 예, 바로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신났다, 신바람이라 말했듯이 신이 곧 바람입니다. 음. 조상님 신, 천지 신명 신, 하나님 신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신에 대한 공부, 조상님에 대한 공부, 내 마음에 대한 공부.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영혼이 내 육체를 지배하고 저 뿌리가 저 나무를 지배합니다. 안 보이잖아요. 바닷가 출렁이는 배가 지 혼자 출렁입니까? 파도가 치기 때문이고 파도는 지 혼자 칩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과 같은 신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도 여시면 이 신에 대한 공부, 궁극의 신인 하나님에 대한 공부와 그다음에 이 대우주 질서가 돌아가는 이치를 반드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해야지 인생이 궁극의 성공을 합니다. 예. 하, 오늘 뭐 너무 열광처럼 네. 명언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보통 그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뜨겁게 느껴지는 네. 것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분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laughs> 한마디로 그분이 이제 처음에 오실 때는 시비글로 왔죠. 시비글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얘기했더니 아 이분이 조상님에 대한 생각이 자기가 같다. 네. 네. 그러면서. 다른 데도 뭐, 가서 6개월도 공부하고, 어디도 가보고, 어디도 가봤지만은, 아, 정산도 뭔가 다르다. 내가 정산도를 꼭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아유, 정심때가 다른데 내가 저 알고 있는 당골 곱창집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막딱 태워가요. 가는 거예요. 제도가 180도로 바뀌신 <laughs> 거네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일요일날, 여기는 일요일 수요일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도를 하다도 꼭 공부를 시켜서 입도를 시킵다 하니까, 아 공부할게요. 뭐, 음. 요번 모이면 일요일 날, 있어. 일요일 날 올게. 그런 거예요. 아, 어. 그리고 일요치성에 왔다가 그 다음에 오는데, 아이고이 남자분인데 있잖아요 고등어찌개를 잔뜩 끓여 오는 거예요. 자기 음. 할, 가장 잘하는 음식이 고등어찌개라고. <laughs> 이걸 또 가져오시고, 또 도장에 이제 면장갑이 있잖아요. 그게 좀 헤어졌어요. 그러고 면장 가면 그것도 국산으로 5 0 개나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오시고 아, 전화로 가고 수호사님 사실은 제가 오늘 상제님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을 반성하고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유 예뭐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앞으로 잘하면 될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또 며칠 후에 또또 또 이렇게 전화 온 거야 아 오늘도 울었습니다 제가 결국은 상제님 진리. 정산도 만나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음. 이런 얘기를 할때 참, 오히려 제가 감동받아요. 아, 내가 이렇게 예. 보람있는 일을 했구나. 예. 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도전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한번 한 완독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예. 그걸 독보기 쓰고 보거든요. 예. 아이고,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도전 완독하면 제가 한번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제가 한턱 쏴야죠. 그래서 이렇게 참, 즐겁게 이렇게 진리를 전한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참 열심히 해요. 예. 아침에 보통 우리 일요체성 10시 반이잖아요. 이번은 보통 9시 반. 아무래도 10시 전에는 와요. 아, 가장 너무... 먼저 옵니다. 정말 네. 180도 달라지요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하이에나에서. <웃음> 하이에나라고 <웃음> 그러면 안 되는데. 하이에나에서 진짜 순한 양으로 바뀌었어요. 늘 심글벙거고. 그래도 막 요즘 상대님 진리를 전하겠다고 누구를 만나달라고 그러고. 아, 이 친구한테도 전해야 되는데, 형수한테도 전해야 되겠는데, 뭐, 중얼중얼 하면 다닙니다. 좀태월지 열심히 하고요 예. 예. <laughs> 이 상교님께서, 나의 돈은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 장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분은 상교님 진리를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신 거네요. 예. 제가 볼 때는 다른 모든 분보다, 예. 상계림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면서 예. 오히려 더 나날이 새로워지시는 예. 우리 이인이 성도님의 이 기쁜 모습을 통해서 <laughs> 예. 진짜 상계림도가 천하의 대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합니다. 아, 예. 진짜 요즘 행복하고 기쁘고 예, 이렇듯이 우리가 <laughs> 참저 행복한 미소가 보이시죠. 예. 예. 어,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이런 기쁨이 있고요. 네. 뿌리를 찾는 이 상계림 신앙을 이렇게 만나면 내 인생이 깊은 터널을 빠져 나와서 음. 이 광명의 새 빛을 얻는 정말 새 희망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예. 네. 아, 지금까지 이인희 성도님과 우리들의 살릴 생자 이야기 함께 말씀 나눠 봤는데요. 너무나 아쉽지만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신앙의 계획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큰 계획이라기보다도. 제가 요즘은 제가 그 은혜 덩어리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상제님 태모님의 은혜와, 예.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의 가르침이 제뼈속까지 있고, 뭐, 뭐, 사, 말을 할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 조상님의 은혜. 그래서 이걸 좀, 은혜를 안 갚는 게 가장 큰 죄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다른 죄도 많은데, 은혜 안 갚은 죄까지 또 너무 많구나. 그래서, 그, 제가 은혜를 갚는 길은 많은 사람한테 상기님 진리를 전하고 개벽 때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준들 그게 얼마나 제가 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 이렇게 속죄하는다는 느낌 참여한다는 생각을 참 요즘 많이 하고 아, 진리를 전하면서 요즘 와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옛날에 제가 신앙을 할 때하고 또 많이 다 달라졌어요. 세상이 더좀더척박해지고좀좀더 생존 경쟁이 치열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극치의 경쟁 환경에 내몰리면서요, 참 고독하고요. 근데 인생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칠흑 같은 어둠을 드듬으면서 한 줄기의 그 진리의 빛을 찾아서 막 헤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엎어지고 잡아지고 기어가면서 이제 손톱이 다 닳도록 긴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60, 70평생을 만나면서도 그것도 못 찾고 그냥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상기님 진리를 전하고 그분들이 참 인생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진짜 하느님을 깨닫고 조상님을 깨달아가지고 얼굴에 그 환한 미소를 띠는 그 모습을 볼때 제가 막 너무너무 막 행복해요. 아,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세상에 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저는 뭐 이게 뭐 계획이면 계획이고 뭐 소망이면 소망이고 뭐, 뭐 그렇습니다. 네. 이성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또 진리를 전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활 속에서 늘 일심으로 살일생자를 실천하다가 보니까 아마 정말 누구를 만나도 상기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빼였다 찔렀다 할수 있는 그런 정말 생활 포교 생활 살릴 생자의 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기쁨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행복한 기쁨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칭찬도 많이 받고요 고맙습니다. <laughs> 유지자 사경성이라, 뜻 있는 자는 한번 뜻을 세우면 평생을 한결같이 일관하여 필경에는 성취한다는 말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로는 쉽지만은 어찌 쉽게 행하리오 하시니라. 어, 상결인 말씀처럼 뜻을 세우고 지성으로 정성을 들여 일을 성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어, 이인희 성도님의 오늘 사연에서 구도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엿볼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권유미 성도님, 네. 어떠셨나요? 네, 어, 지행하들이라고 하죠. 상자님 진리를 아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시는 모습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들의 살일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